아, 가봅시다. 아, 진짜 하기 전에 빨리빨리 줘. 아, 한 번만 물어볼게요. 알았어. 저는 라떼를 사러 갔어요. 아픈 따가운의 초월 아니야. 초월은 집안일이고 이거 두개 바뀌었어. 얘가 초월이고요. 얘가 소월이야. 진짜 헷갈렸어요. 갖고 싶어 하다, 뭐뭐처럼 느끼다? 뭐지? 갖고 싶어 하다? Feel like ing?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필라이 맞아요. 맞죠? Comforting. 알락. 안락이란 말이 뭔지 알아? 네, 편안한 거. 오! 아니, 쟤, 저를 약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네? 안녕하십쇼. 오케이, 알았노. 숨 키고 있었는데. 야, 단어가 왜 자꾸 나왔던 게 나오는 거 같지? 머니가 다이야. 에! 그리고 가요. 뭘다 하고 가요? 일단 한번 봅시다. Productivity, 생산성, innovation, 혁신, animated, 활기찬, multinational, 다국적을, corporation, 기업, 회사, rectangular, 직사각형을 연합품하다. 그다음에 promptly, 즉시. Lift off, 하면은 이륙, diverse, 다양한. Earnestly, 진지하게, 진정으로. Seeming, 외견상의 겉보기에. 그래서 우리 seemingly 하면 겉보기에. 우리 이렇게 한번 했었다, 그죠? Clarity, 명확성, 명료함, discipline, 기강, 질서, carbohydrate, 탄수화물, pyrate, 해적, consignment, 위탁 판매품. 위탁 판매가 얘들아 그런 거야. 내가 직접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화장품을 파는 애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쿠팡에 먼저 보내. 그러면 쿠팡이 이걸 팔아주는 거야. 위탁 판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쿠팡에서 검색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 플랫폼인 거야. Marsh 하면 습지? 습지는 뭔지 알죠? 그막발푹 빠지고 그런 거 아닌가? Facility, 시설, compression, 충동. 춥죠? 기다려봐. 어차피 밖에 이제 애들 없으니까. 애들이 하나 있네. 버려요. 오케이, 버리자. 근데 여기는 안 가는데. 제가 듣다 그래. 여기 내가 들어오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잘했다, 선생님. 네가 한칸 뒤로 가봐. 히터예요? 응. 우와. 오늘 회전은 어떻게 돌리겠어? 그래? 아, 방금 틀다. 선생님 안 추우실 것 같아. 나 춥다. 그렇게 입는. 응. 너무 따뜻해. 좀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너 바람 와? 근데 이렇게도 안 와요. 시영이 패딩. 너 바람 와? 뭔데? 얘가 아, 얘가 끝까지 안 도네. 나는요. 바람 안 와? 저는 와요. 저는 와요. 손만 써. 시영이한테 가요? 저기 추워. 됐어, 그냥 이렇게. 자, 보자. 동사와 짝을 잃어 쓰는 전치사의 밑줄을 칠해. We need to view,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regard A as B 같은 거잖아요. A를, 잠깐만, 밑줄 끄라고 그랬구나.
요거 A를 B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주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뭘로써? 연료로써. 근데 어떤 연료예요? That drives the engine of productivity and innovation. 생산성과 혁신의 엔진을 끌어가는 이러한 연료. 라고 보면은 된다. 뭐 감정보다는 정서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겠다. Many people blame the man, blame A for B. A를 탓하는 거예요. B로 시장을 탓해요. 뭘로? Anything that goes wrong. 잘못되는 거. 잘못되는 거 어떤 것이든 어디에 in a city or town. 도시나 이런 마을에 뭐 잘못된 거는 다 이런 대표자를 탓하죠. Some airlines were telling passengers on Saturday. 자, 말하고 있었어요. 패싱저들에게 토요일에 that 뭘? New government security regulations. 새로운 정부 안전 규제가 prohibit, 금지한다고. them, 얘네들이 from 뭐하는 것을? leaving their seats.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an hour before landing. 착륙 한 시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금지시키는. 심하려면 없잖아. 근데 어차피 안전벨트 불 안 꺼져도 원래 착륙 이륙해서 안전벨트 불이 띵 꺼지면 그때부터 밥 주거든. 밥 준 그 나 빵을 좋아해가지고 그 거기 나오는 그 모닝빵인데 그 버터랑 딸기잼이랑 같이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아무튼. 먹고 조금 있다 보면은 비행기 살짝 흔들린다 싶으면 안전벨트 불이 딱 켜져. 근데 그때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되긴 한데 약간 승무원들이 좀 눈치 줘요. 움직이지 마세요, 고객님. I know a father devote oneself to 기억나죠? 그 자신은 아주 열정적으로 뭐 했다는 거? 어디에 헌신했다는 거야? To photographing. 사진 찍는 거. The birth of his first and only child. 첫째이자 유일한 아이의 탄생의 사진을 찍는 거에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헌신한 아빠를 안대요. 한 아버지를 안답니다. 자, next. 뭐야? 간주하다. 이거 나오죠. Regard, think of, look upon, see, view. A is B. A를 B로. Perceive A is B. 이거 다 나오면은 해석할 수 있어요. For는 E, blame, criticize. Thank you for. 이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런 애들 뒤에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Forgive me. 너는 reward, 보상하다, compensate 같은 경우도 다 A에 사람이 나오죠. Change, 바꾸다 A를 B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substitute, 대체하다 A를 B로. 그 다음에 구별하는 거. 우리 요거 distinguish A from B. A랑 B가 다르다라는 말이야. Tell A from B. 요것도 차이점을 말하다라는 거. No, separate, detach 다 같은 말이고 요거 막다, stop. Prevent, prohibit. 우리 이런 거네 많이 했었죠. 보자. We need to view emotions. 이거 봤잖아. 우리는 간주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뭘로? 생산성과 혁신성을 움직이는 이러한 엔진으로. 이러한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He turned his animated face. 그는 돌렸어요. 그의 활기찬 얼굴을 어디로? To the audience. 청중에게로. 그리고 말했어요. 모두 감사해요. For 뭐에 대해서 sharing this very special time. 이 아주 소중한 특별한 시간을 with me 나와 함께 보내줘서 너네 모두 감사해요. Language is one of the primary features. 언어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어떤 특징이에요? T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와, 이거. That you, 원을 받아주네요. 특징들 중 하나잖아. 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distinguishes, yes 붙었죠? 인간을 뭘로부터 다른 동물들과 구분짓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 That rope, 그 밧줄이 막아준 거네요. Keep from ing잖아. 내가 뭐 하는 걸? From taking thousand footfalls. 자, 이거 추락을 가지는 거니까 추락하는 거겠죠. Take fall이잖아요. 그죠? 뭐야 이거? 수천 피트? 천 피트 아래로 어디까지? To my death. 죽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막아줬다라는 거죠. Two times, 두 번이나.
천 피트면 얼마야? 그냥 천 미터라고 생각합시다. 귀찮아요. 그 다음에 아마 절반일걸? 5 feet 2 막 이런 게 한 170, 180 정도 되는 거니까 그게 5m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일 거야, feet가. 스텝업. 300m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아시죠? 전치사의 밑줄을 치고 각 문장을 해석해보래. 아이 뭐 stop from ing지 뭐. 그죠? Nothing was going to stop her. 어떤 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 그녀가 뭐 하는 것을? Spending the rest of her life with him. 그와 그녀의 남은 평생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 그녀가 요거 ing 하는 것을. Blame for 우리 요걸 했었다. 시장한테 뭘 탓한데? 막 도시나 마을에서 뭔가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anything 그 어떤 것이든 시장을 탓한다죠. You see the world as 밑줄. 너는 이 나라 이 세계를 뭐라고 보는 거야? One big contest. 하나의 큰 경쟁이라고 보는구나. 어떤 경쟁? 자, 그 경쟁에서 everyone is competing against everybody else. 모두가, 모두와 경쟁을 하는 그런 하나의 큰 컨테스트라고 너는 이 세상을 보는구나. 100번. Psychologists have noted. 알아차렸다는 거죠. 뭐를? 아주 강, 아주 큰 차이를. 자, 어떤 차이 구분 짓는 거예요? 뭐를? Western을 뭘로부터 Chinese thought. 이러한 그 동양적 마인드와 서양을 구분시킨 아주 강한 차이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자, 뭐예요? 뭐가 제일 다르다라는 거야? The way each culture explains social events. 봐봐, the way는 우리 요거 지금 how 빠져 있잖아요.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 나올 때는 뒷문장 완벽하죠. 각각의 문화가 이 사회적인 이벤트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이게 좀 다르다. 뭐가 다르지? 뭐 설명하는 방식? 설명은 뭐 다르게 하겠죠. 그다음에 Some airlines were telling 몇몇 항공사들은 passenger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뭐를요? 새로운 정부 안전 규제 지침 뭐 이런 거겠죠? 지침은 이제부터 승객들이 그들의 자리를 1시간 전부터 비우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다. 얼마 전 전치사를 골라서 적어가느냐 as for from 밖에 없는데 뭘 어렵지도 않네요. 자, former organizations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 까지가 주어져. 콤마콤마 먼저 해석해야지. 다국적 기업과 같은 공식적인 조직은 좀 공적인 조직은 train workers 자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요. 뭐 하기 위해? To perform their jobs in a certain way.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직무를 특정한 방식으로. In reward them.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뭐에 대해서? Good performance. 좋은 수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We tend to perceive. 우리는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The door of a classroom. 교실의 문을 as 뭘로 써? Rectangular. 직사각형으로 써요. No matter from which angle it is viewed. 그렇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앵글로부터 그게 보여지든 간에. 그쵸? 내가 이렇게 보면 약간 사다리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직사각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알아서 그래. West Africans believe that 뭐 서쪽 지방의 아프리카인들은 믿는가 보죠. One must leave. 사람은 남겨둬야 된대. A pair of shoes. 한 켤레의 신발을 at the door. 문에. 문 앞에. To prevent. 자, 고스트가 뭐 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유령이 entering the house, 집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신발 한 켤레는 반드시 두고 가야 한다고 믿는 거죠. 우리 여자들 나중에 원룸 살 때도 일부러 남자 구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놔둡니다. 남자 사는 척 하려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
자, researchers from a North American university. 자, 연구원들인데요. 북아메리카 대학이겠죠. 대학으로부터의 연구원들이 발견했어요. 뭐를? The reason for yawning. 하품에 대한 이유를. To protect our brain.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뭐 하는 거? Overheating. 너무 과부하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뭐다? 하품이다. If a course is ever less than completely satisfying, 만약에 그 과정이 좀 네가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안 되잖아? less than인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you may exchange it. 그거 바꿀 수 있어. From 뭐야? 아니잖아. for이잖아요. 미쳤나 봐. 교환할 수 있어. 그것을 뭘로? another. 맞죠? exchange for. 맞잖아. 에이, 껄쩍지근하죠? 네, 맞죠. 교환하거나 or we will refund your money promptly. 우리가 환불해 줄 거예요. 너의 돈을 promptly, 즉시. 아이고. into A를 B로. 바꾸다, 변하다, 변형시키다까지가 한 덩어리죠. 얘네들은 다 결이 같잖아. 어떻게 turn A into B, change A into B, convert, transform까지는 갔고요. divide A into B, 진짜 이것도 A를 B로 나누다. incorporate도 조금 결이 다르죠. 포함시키는 거죠. 이거, 근데 이거는 into 자체를 어디 어디 안으로 포함시키는 거니까 약간 좀 교집합의 느낌 같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remind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inform, notify. 이것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accuse, 비난하다. convince, assure, 납득시키다. 또는 경고하다. 이것도 of. 뺏는 거. deprive, rob. 뺏는 거죠. 그 다음 제거하다.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완화시키다도 뭔가 긴장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치료하다. 치료하다는 뭔가 force일 것 같은데 특이하죠. cure for. 근데 그거는 붙였을 때만 cure for이고 A에게서 B를 치료하다. 아, add 어디 이건 다 to지 뭐. add, attach, apply다 to 쓰고요. 요거 탓을 돌리다. attribute, ascribe, A to B. devote 외운 거고 우리 lead A to B도 외웠고 take A to B 데리고 가다는 너무 쉽고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거 다 furnish. 공급하다 같이 안 생겨서 공급하다 저거죠. 그 다음에 채우다. fill stuff 같은 것도 with 씁니다. 외우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you must truly own this idea. 너는 진정으로 소유해야 돼. This idea. 이 아이디어를. And incorporate it. 그리고 그걸 통합시켜야 돼. 어디로? Into your daily life. 너의 일상으로. She reminded me of my friend Kathy. 그녀는 나에게 내 친구 Kathy를 떠오르게 해줬어. 근데 어떤 Kathy예요? Who was suffering? 고통을 겪고 있었던 뭘로부터? After a car accident. 차 사고 후에. 고통을 겪고 있던 내 친구 Kathy를 떠올리게 해주었다.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요. Heaters and coolers. 그쵸? 히터와 쿨러, 뭐 에어컨 같은 거잖아요. Take up, 차지한데. Lots of room,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또, use a lot of electricity. 전기 많이 쓰고요. 그리고, and add a lot of weight. 무게를 더한다고? 어디에다가? To the spacecraft. 그쵸? 우주선에도 이게 무게가 많이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At liftoff, 뭐 할 때? 이게 이륙할 때. It's important that, 가져와진 조언이에요. 중요하네요. 미디어가 우리에게 diverse and opposing views, 다양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 관점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So, 그래서, 그래야 we can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s.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가장 이용 가능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이거 까먹고 있었네. A with B가 B for A로 바뀔 수 있어요. 약간 좀 에게 을를 같은 느낌이죠. 에게 을를인데 을를에게로 바뀌니까 이렇게 for. supply도 이렇게 to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step up. 밑줄 친 동사와 짝을 이뤄 쓰이는 전치사의 밑줄을 치고 각 문장을 해석하래요. devote oneself to ing잖아요. 그 자신을 진정으로 그 사진을 찍는데 그
헌신한 한 아빠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누구 사진 찍는데 헌신한 거야? The birth of his first and only child. 처음이자 그의 유일한 아이의 탄생을 사진으로 남겨두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그 자신을 갖다 바친 거죠. The other company. 자, 그 상대방 회사는 proceeded with.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뭘요? More seeming clarity. 더 외관상의 분명함과 이러한 더 분명함과 더 이런 규율, 규칙 요런 걸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Dividing. 뭐 하면서? 나누면서. 뭐를? Problems들은 그것을 좀 부분들로 나누면서. 큰 문제 같은 경우 이건 네가 해결해. 이건 네가 해결해. 이렇게 부분들로 큰 문제들은 나누면서 자 이제 외관상의 분명함과 외관상의 규율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들이 진행을 하더라. 상대방 회사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상대방 회사가 더 잘하네. 그죠? 절차가 있다라는 거잖아. 만약에 뭐 회사 같은 데는 다 절차가 있어요. 무슨 뭐 내가 실수한 거면 내가 사유서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clarity 명료하고 딱 규율이 딱 잡혀 있으니까 요런 명료함과 규율로 진행을 하니까 problem들이 이제 차곡차곡 해결이 되겠죠. parts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것도 부서들이 다 문제를 다 가져가서 해결한다는 거잖아. 각각의 부서들이 These bacteria turn A into B 같은데요. into 여기 뒤에 있네. 이 박테리아는 바꾼대요. 뭐를 뭘로? 간단한 이런 거 탄수화물 있죠. 어디에 있는? such as those in sugar. 자, 탄수화물들인데 어디에 있는? 설탕, white flour, 밀가루 또는 요 감자들에 있는 이러한 단순한 심플한 탄수화물을 뭘로? acid, 산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박테리아가. 어떤 산이에요? That damages the tooth enamel. 이 치아 표면에 있는 이런 에나멜에 손상을 주는 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난 어릴 때 이거 침 묻어서 반짝반짝한 건 줄 알았는데. Pick up a water bottle. 야, 물병 들어. Remove the label. 라벨 떼라. 그리고 fill it. 채워라. 뭘로? Any water. 어떤 물이든. That's not too cloudy. From a river or rainwater. 너무 클라우디하지 않은 걸로? 물이 클라우디한 게 뭐죠? 강이나 이렇게 빗물로 이거 물을 받으라는 건데 너무 클라우디. 아 너무 탁하지 않은 걸로. 어 좋네요. 두 번째 뜻에 이렇게 탁한 이런 말이 있네. 그러면 우리 술 마시는 것 중에 탁주가 있거든요. 고기도 클라우디를 쓰나? 아니네. 그냥 raw rice wine이네. 아, 탁주가 탁한 술이 아니구나. 그냥 먹었네. 그렇군. 자,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5번 보자. You may see signs that 표지판이죠. 뭐하는? Warn, 경고하는 A에게 뭐를? B를 너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아마 보게 될 거야. 관계대명사죠? If idling away in front of TV is your favorite daily hobby. 이게 뭐야? TV 앞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게으르게 있는 거 있죠? 그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상의 취미라면 It may lead you. 너를 어디로 끌어갈지도 몰라. 말이 너무 심하죠? To an early death. 초기 사망으로. TV 앞에서 TV 보고 좀 쉴 수도 있지. At the Olympics. 자, 올림픽에서요. Lead you to. At the Olympics에서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가 brings 가져옵니다. Their own culture with them. 그들, 이, 아니, 얘네들이 오면은 내 문화도 같이 가는 거지. And 뭐 한다는 거야? Changes.
바꾸네요? 뭘 바꾸죠? 그 전 지역을 다 뭘로? into one big melting pot. 멜팅팟은 예전에 미국을 부르던 별명 같은 거였는데, 왜냐면 온갖 인종이 다 섞여 있다고. 그래서 뭔가 녹고 있는 그런 냄비 있잖아. 그렇게 쓰였거든요. 다 각자의 지역인 거잖아. 근데 그 전체 그 지역을 하나의 진짜 큰 뭔가가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melting pot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 초콜릿, 뭐 다크 초콜릿 아무거나 다 때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초콜릿 만들 때. 그럼 그 냄비가 melting pot인 거잖아.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While he was traveling to Spain,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중에 pirates robbed. 세븐이 그에게서 뭐를 of all his goods. 그의 모든 물건들을 including 뭘 포함해서 a consignment of pearls. 아이고 진주 위탁 판매 서류. 그다음에 and of his own clothes. 자신 옷까지. 됐고요. Jump up. 제시된 형태에 맞게 바꿨으래요. I feel happy and thankful. 감사해요. 왜? My friends가 뭐 하는 거야? Think of me. 내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뭘로? As a smart person으로 생각해줘서. Similarly, 자, 유사하게도 Ancient Egyptians man, 자, 고대 이집트 남자들은 regularly shaved their body hair. 아, 진짜 제모를 규칙적으로 했대요. And 그리고 적용했네요. Applied, 발랐다는 거죠. 우리 화장품 할 때 apply 쓰거든요. 화장품을 내 얼굴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Various 다양한 cosmetics 화장품들을 이 미용용품들을 어디에 to their skin에다가 A group of forest people 자 한 그룹의 숲 사람들 뭐 원주민이나 거기에 아직 뭐 숲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captured the master 진짜 마스터를 포획했대 그리고 took him 데려갔네 그를 어디로 to their chief 그들의 부적 부족장 족장에게로 데려갔대 뭐를 위해 인간 재물을 위해 도망가니? 마스터면 나한테 마스터면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뭔가 스승님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외국에도 보면 마스터 마스터 많이 하죠. The city 과거 시제에 transformed 변형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65헥타르 정도의 쓰레기 처리장을 뭘로 써? A series of ponds and marshes. 아, 이게 연속적인 이렇게 1년의 연못들과 습지들로 바꿨는데 얘들은 뭘로 작용하는 애들인 거야? As simple, 단순하면서도 low cost, 비용은 적게 드는 waste treatment facility.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거죠. 요런 것처럼 작용을 하는 이러한 연못들과 습지들로 바꿨다는 거죠. 도시가. 다음 뭐야 문장을 해석하시면 좋게 속나면 짜증나게 As she helped John clean up 자 그녀가 존이 청소하는 거 도와줬을 때 She tried to think of a way 그녀는 한 가지를 한 방식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대요 어떤 방식이에요? To compensate 보상을 Her 그녀에게 For 뭐에 대해서 The damage,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The percentage of people, 자, 사람들의 퍼센티지인데요. 뭘 고려하고 있는, 간주하고 있는, regarding, 간주하고 있어.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뭘로 써? as members.
뭐의 멤버로? The middle class. 중산층? 자기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자, 53%에서 52.8%로 이렇게 미끄러졌네. Today, 오늘날 humans in almost every part of the world. 자, 거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인간들이란 no longer interact with nature. 자연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As they once did. 그들이 한번 그랬던 것처럼. And they have detached. 분리시켜 왔다라는 거야. 그들 스스로를 뭘로부터? From most ecosystems.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자연으로 우리 많이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 안에도 무슨 뭐 숲 같은 거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봄에 벚꽃 펴봐 얼마나 예뻐요. 그죠? In the free-to-play video game business 뭐야? 자 일단 답은 알려드릴게요. Converting, 전환하는 뭐를? 유저들을 into paying. 유저들을 뭘로 전환하는 거야? 돈 내는 고객들로 바꾸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짜로 게임할 수 있는 이러한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일단은 compulsion to play is in place. 플레이하고자 하는 압박이 일단 있어야겠죠.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the desire to progress.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increases.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유저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했다가 내가 그래도 막 잘하고 싶어. 사람들이 막 내가 너무 레벨도 높고 이러니까 나한테 쩔쩔매는 거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현질 조금씩 하면서 키워가는 거죠. 아 브러쉬업이네요. 야 이거 좀 풀고 있어봐라. 아 너 왜 이렇게 춥냐? 이게 다리가 시려. 뭐라 얘? 발 얼어붙었어. 발은 엄청 이게 찬 공기가 밑으로 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응. 맞지? 네, 그래서 에어컨 찬 공기가 밑으로 따뜻한 게 위로. 그래서 에어컨이 위에 달려. 히터도 위에 달려 있는데? 아니 그 방 바닥 따뜻하게 하는 건 있지. 아 그제 맞아. 발이 시려. 발이 너무 시려.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1번에 신스 보이냐? 그럼 답 뭐예요? Have remained겠죠. 그 책들은 계속해서 인쇄된 채로 남아왔다라는 거잖아요. 뭐한 이유로? Their initial publication. 초판본 출판 이래로니까 Have remained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Have remained on Grammy의 그 태네요 태. 그러면은 주어를 바꿔요. 능동적이면 능동, 수동이면 수동. 딱 봐도 주어가 클래스 아니냐? 수업은 당연히 지가 취소가 되는 거지. 지가 어케 취소함. 지원자가 20명 미만인 반 수업들은 취소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there are several things you can do to prevent your child from ing인데 다 ing예요. 근데 애는 곤충에 의해 물리는 거잖아요. 애가 바이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being bitten, 물리는 거죠. 뭐가 있어요? 네가 아이가 이렇게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어법상 적절한지 확인하고 틀린 것은 바르게 한번 고쳐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asteroid 소행성이 may have been heading 향했을지도 모른다. 괜찮은 것 같은데? 향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지구를 향해. But instead 그 대신에 Jupiter가 took the blow 그 강타를 대신 맞았지. 그 맞잖아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왔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근데 봐봐, 주피터가 대신 맞았잖아. 주피터가 왜 거기 있었노? 그 다음에 Letters used to be the usual way. 여기도 괜찮죠? 편지가 일방적인 방식이었다라는 거잖아. 사람들이 send messages,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일방적인 방식이었다. 되죠? 그 다음에 풀어봐. 아, 발시려. 와, 오늘만큼 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밖에 안 나왔잖아. 안 나왔어요? 어. 어제 낮에 그거 팔리면 받고 집에서 안 나갔는데. 대단. 아무래도 발 캐시려는데. 근데 그거 뭐지? 나 발에 끼, 발 밑에 까는 그거 하필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 내가 내일 네 것도 갖고 올게. 써봐. 아, 근데 네 발 사이즈 몇이냐? 40이면 해야 돼. 40이면 그러니까 아니 운동하시는 거면은 한 사이즈 크게 신는 게 맞고 구두 신을 때는 정 사이즈 신는 게 맞고 구두는 잘못하면 그게 그리고 그 운동화가 옷 사이즈가 잘 안 나오지 않아? 대부분 10단이 나오던데? 그래서 40 운동화는 40 신어요. 그리고 양말 이렇게 두툼한 거 신는데 신발 큰 거 사야지. 다 푸셨죠? 뭐야, 종 논리적 다양성? 아, 바이올로지컬이 뭔데? 종, 생물학적 다양성이다. 종 논리 이러고 있네, 지금. 바이올로직 자체가 생물학이잖아요. 생물학적 다양성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놀랄 정도의 속도로 전 세계에서. 시티 포럼 멘탈 맵스 뭐 이거 뭐 했던 거잖아요. 정신적인 지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필수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랬네. 필수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초창기 인류들에게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벽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귀족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려놓고 좀 비슷했을 것 같아. 뭐냐? If you, if 다음에 will이 올 거라는 생각 자체가 딱 봐도 가정법이겠구만. 뒤에 will 나와 있잖아. I will probably say 나와 있잖아요. Since early Roman times 초기 로마 시대 때부터 몇몇 곡식들은 연관되어 왔다. 지가 연관 짓는 게 아니죠. 지가 뭔데? By the age of 14, 이제 14살의 나이에 여기 아이디어를 마켓하려고 시도한 게 과거니까 개념화한 거는 그 더 이전이겠죠. 컨셉화한 거는 그것보다 이전이겠죠. 첫 번째 발명을 컨셉화했죠. 그게 뭐냐면 불 들어오는 연필. 다 했던 거죠. 복습이구나. 확인하고 들링하지 마요. 우리의 음식 선택은 꾸준히 줄어왔다. 줄다. 아, 슈링크 줄다 될 것 같은데? 줄다 줄이다 다 될 것 같은데? 자타 다 되죠? 그러니까
된다니까. 자동차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굳이 그거 뭐야 비잉 피피 이렇게 안 고쳐도 된다고. 우리 음식 선택이 줄어든 거 맞잖아. 포기 꾸준히 몇십 년간. 도대체 뭐 옛날엔 어디까지 먹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 over the course of his inventing career. 자, 그의 발명 경력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그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실험하곤 했다. 실험했다. 실험했음에 틀림없다. 실험해왔다. 실험할 것이다는 졸라 이상하잖아. 전반에 걸쳐 해왔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드가 뭐 하고 냈다도 되잖아요. 유스투랑 우드 같이 쓸 수 있잖아. 실험하곤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 될 것 같은데 2번. 일단 2번 세모.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nsect repellent. 이거 뭐예요? 이거 방충제? 네, 사용되어야 한다. Should be used가 되어야 되죠? 주의 깊게. 애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도 알다시피 I have been satisfied. 사람은 피피 돼야죠. 나는 만족해버렸지 뭐야. With your medical service for the past 6 years. 지난 6년간 My wife Eleanor and I had agreed to meet at the restaurant at 7 o'clock. And it was already half past. 그쵸.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지만 그 전에 약속한 거니까 헤드 어그리드 맞겠죠. 이거 정답 몇 페이지죠? 안 나와 있네요. 구문 분석 노트 페이지 50인 거 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I'm shaking, drinking of this coffee. 여기인가? 아, free to play. 맞아.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부분 유료화 게임 사업. 게임을 하는 데만 무료.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거나 뭔가 어디 던전에 입장하려면 다 유료. 뭐 그런 거 뭔지 알죠? 되자. 해야 할까? 킹받죠. 된다니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정답일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저거 저런 뜻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아 지난 7년 동안이니까야 누가 봐도 현재 완료다. 그죠? I have been a career woman for the past 7 years. 아 부럽네요. 우리는 약간 좀 career woman이라고 하면은 좀 성공한 여자 아닌가? Perhaps many dental problems. 많은 이러한 치과적인 문제는 예방되는 거겠죠. 뭐하면 if more biting were encouraged for children. 아이들이 음식을 조금 더 씹으면 아마 많은 이러한 치아적인 문제들이 예방될지도 모른다. The five of us, 우리 다섯은 sat around the cafeteria table. 이거 테이블 주변에 앉았거든. 그리고 그게 뭐였어? 최고의 식사였어. 내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것 중에. 당연히 헤드헤드지. Fo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the media, 네, 미디어가 경고를 우리에게 해온 거잖아요. 에게잖아. 그러면은 능동이자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데. 미디어가 경고되었다. 우리 뭐 어떻게 했으려고. 우리를, us를. When Susan was a young girl, 얘 어렸을 때 her teacher는 그녀의 선생님이 그녀를 북돋아주곤 했다라는 거죠. Was used는 이용되었다잖아요. 틀
적절한지 확인하고 틀린가 바르게 고쳐보자. A friend of mine used to be paid his young children $1 each time. 근데 애기잖아? 애기 을을이 다 나와있는데 당연히 페이겠죠. 능동이 돼야지. 오, They wrote a thank you note. 그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노트를 남길 때마다 $1씩 주고 냈다라는 거죠. 아무데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야지. 너무 감사하면 한 번에 두 번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Some non-human primates 사인 랭귀지를 하도록 가르쳐줬다겠죠. 영장류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Have been taught가 되겠네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죠. 아, 쟤들도 모성애가 있구나라는 거죠. 걔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For the last 20 years. 자, 20년 동안 믿었다 아니에요? Have believed 아닙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Should not be allowed.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뭐 하는 거? 실패를 겪는 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뭐 아이들은 그럼 항상 뭐 성공만 해야 되나? 그러면 저렇게 크면 그거예요. 레고 이거 살짝 안 맞춰진다고 다 부수고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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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cleaning up your room today. 너 오늘 네 방이야. 청소한다고? 잘했다, 야. And I know that. 그리고 난 알아. That must have been a big effort for you. 그게 너에게 아주 큰 노력이었다는 것, 이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이 아니고 요거 cleaning of your room today. 요걸 받아주는 거죠. 그게 너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노력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 과거 나타내는 거 must have pp 맞잖아. Participants in a laboratory study were asked인 것 같은데요. 요청되었다 아니야? 그 실험실 실험 연구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요청되었다. 뭐 해달라는 것이? To listen to a pair of very loud and pleasant noises. 아주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 어떤 시끄러운 소리? Unpleasant through headphones. Played. 헤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들어달라고 요청되었다라는 거죠. 뭐 요청될 것이다. Will be asked나 뭐 are asked도 될 것 같긴 한데 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카드 번호 나중에 입력하고 짜잔 딴딴딴 아 이거 아니잖아. 따라 or asked 맞네. 짜잔 오 재밌는 거 나오네요. 앱 측정치 한 점을 가리키다. in 안에 있는 거. 그다음 시간 나타낼 때는 그거잖아. 좀 더 큰 범위. 오전, 오후, 월, 계절, 연도 어떤 상태다, I'm in love 같은 거 목표를 향할 때 너 leave for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뭐뭐를 위해도 되고 for 다음에 기간 동안에도 되고 찬성한다 are you for or against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부분을 나타낼 때 뭐뭐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뭐로 만들어진이라고 할 때도 of 되고요. 제거, 박탈할 때 아까 deprive, A of B 했었죠? 둘러싼 거 around 곳곳에 여기저기 다 주위에 by는 옆에 수단으로도 쓰이고 어디 어디까지도 쓰이고 on은 무조건 붙어있는 건데 뭐뭐에 대해라는 말로 우리 좀 많이 쓰자. about 대신에 on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은 당연히 off. 떨어지는 거고 좀 벗어날 때도 off라고 쓰고요.
아, 원래 티켓 프라이스에서 50%나 오프 떼낸 거잖아. 그 다음에 출발지에서부터 from 시작 시간도 되고 출처도 될 거고 도착할 때는 to 도달점까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절의 역할을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은 요거 기출응용 모의고사 3 한번 볼까? 레이저 포인터 글로우가 수동태가 돼? 빛나는 빨간 점 아닌가? 빛나지는 엄청 이상한데? 글로잉 같은데. 2월부터 바뀌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2월 1일부터 바로 바뀌어요. 다시 7시? 네, 7시. 2월 2일부터. 7시? 7시에서 8시 반이요? 원래 우리 시간 6시 반. 반에서 8시 반. 30분 뒤로. 몇 번 했어? 127번. 대충 풀었는데. 일단 글로우드는 진짜 때려 죽여다닐 것 같은데. 글로잉에 여기 쓱 앞에 보니까 어? 형용사 부사가 나온다고? 뭐지? 보호자리인가? 라고 해서 보니까 어? 그 메이킹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형용사 자리지. 그 다음에 그래서 더 비싼 초록색 빔 레이저 포인터가 도입되었다 아니야? 지가 뭔데 도입을 해. 레이저 포인터는 사람에 의해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나 4번 했는데 답 적어놔야지. 4번 어디다 적어놔볼까.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 다음에 118번. 지금 코 먹어야겠다. 기운이 없네. 몇 번 하셨어요? 10번 돼? 저 1번 했어요. 주어 생략됐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아니에요? 나 사이클 타는 거잖아. 나 사이클 타지는 게 아닌데? 주어가 i잖아.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을 거 아니야. 그죠? while i cycled 라고 해도 이거 빼고 이거 사이클로 바꿔서 ing 해도 사이클링이고요. 또는 while i was cycling 이라고 해도
주어 동사 이거 빠져버리면 사이클링이 남는데 뭘 해도 사이클링인데? 그러니까 while 다음에 ing나 pp 나올 때 pp면 무조건 수동이란 말이지. 그럼 뒤에 주어를 봐. 주어랑 얘 사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to which 그 뭐야 내 상황 설명한 거잖아. 그 상황을 설명한 것에다가 그가 응답을 한 거잖아. he reply to 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나 내렸어. 그래서 3번 했죠. 129번 한번 보자고요. 어법상 틀린 거 민서 미리 풀었으면은 해석 한번 해봐. 나 이거 풀었던 거 같지? 아 이것도 쉽네요. 다니시던지요. 요즘 삼각김밥 한 게 얼마에? 전주비빔밥 아직 맛있나? 1200원. 요즘 홀딱하지 않아요? 1300원이요. 라면도 1500원이요. 1600원까지요. 1200, 1300 있으면 네. 제가 저번에 봤던 게 1800원인데 그게 1800원. 이거 스튜던츠가 주어던데? 아이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are required. 여기 당연히 수일치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3번이더라고요. 틀린 것만 찾아. 나는 1번 대충 보고 넘어왔어. 얘 왜 ing지? 하고 보니까 여기 앞에도 ing가 있더라고요. 틀리면 여기 뒤에 읽어보고 틀린 거 없으면 앞에 다시 올라오면 돼. 여기 ing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때 다시 보면 돼요. 알겠죠? 얘도 레코드 이 동사가 어디서 나왔나 하고 보니까 주어가 티처 쓰더라고. 그죠? 다음 내리셔서 130번 어법상 틀린 거 한번 볼게요. 뭐야? 가정법이야? 아, as if네.
4번에 대 두 개 뭐지? 나도 막아 걸렸다. 5번 뭐야? 아. 4번에 대체 저건 뭐야? 지시 대명사 같은데 뒤에 S가 붙을 수가 있지. 됐어. Customers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that. 4번 뭐지? 나머지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 1번 이거 as if 다음에 우리 가정법 과거가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경쟁자 경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상품을 광고를 해요. 그죠? 아니 생각해봐라. TV가 막 이렇게 동그랗게 좁혀가지고 내려가는데 당연히 경쟁자가 없겠죠. 그리고 광고하는 거지. 그들의 프로덕트를 in a vacuum? vacuum에 광고한다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실망한다. They are disappointed. 이것도 맞죠. 사람이니까 실망하겠죠. 그들의 메시지가 fail to get there. 그거를 아 진공 상태에서 광고를 하고 이게 통과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걸 통과하는데 실패를 하면은 실망한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통과하는 그 진공 상태라는 게 뭐죠? 미디어를 받아서 설명해 주는 건가?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새로운 카테고리가 그 오래된 카테고리 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야? 첫 번째 오토모바일, 첫 번째 자동차는 뭐라고 불렸냐면 불렸다. 뭐라고? 말이 없는 마차라고. 이거 다 되는 것 같은데 4번이 이상해요. 130번 보자. 나 저거 잡지나 있지 않아요? 그래 4번인데 4번 왜 뭔데? 저거 이상한데? 아 새롭고 다른 것 What is new and different? 네. 그럼 뭔가 했어요 저게. 관계대명사 what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관계사 자리였구나. 새롭고 다른 것에 컨슈머들은 그렇게 집중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게 뭔데?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오래된 거랑 연관해서 이게 뭔가 와 진짜 개획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면은 그렇게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었고요. 132번 먼저 볼까요? 문맥에 맞는 말. 너는 의심하지도 않고 받을 거라? deceive가 얘들아 속이다였나? 속이다 맞죠? 이거 낱말이 이거 단어 뜻 알아야 되는 거죠. Ask anyone on the street. 야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If earthworms are good for ecosystems,
지렁이가 이 생태계에 좋은 건지 한번 물어봐. 그러면 너는 의심도 하지 않고 예스라는 응답을 받을 거라는 거네요. 그죠? 물어보면 받겠죠. 리시브 하겠죠. 내려보자고. 리자운딩이 뭔데? 확신하는 예스? 다음에 보자. 자, when asked why죠. 왜라고 물어지면 they may say something like 그들이 뭔가 얘기할 거라는 거야. Earthworms mix and enrich the soil. 지렁이 걔들 그 흙 섞기도 하고 인류치 풍부하게 좀 만들어주지 않나요? 비옥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뒤에까지 읽어볼 필요 없고요. However부터 한번 봅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뒤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Recent research on invasion. Invade는 침입하던데. 최근의 연구네요. 자, 이렇게 겉보기에는 이득이 많아 보이는 creature의 침략. 침입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뭐야? Into previously earthworm free hardwood forest. 얘들아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어디로의 침략인 거야? 아, 그 겉보기에는 좀 이득이 많아 보이는 크리처들이 어디로 지금 침략을 때린 거냐면 이전에는 지렁이가 한 마리도 없었던 hardwood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단한 나무겠지. 그 여기 숲에 얘네들이 침입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침입에 대한 최근의 보고가 어쨌다라는 거야. 심각하게 그러한 믿음을 반박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도전해버렸다라는 거죠. 서포트는 지지해준 거잖아. 그죠? 이해돼요? 이거 봐봐. 인베이전인데 얘가 어디로 침략한 거야? 여기로 침략을 한 거예요. 알겠죠? 얘가 여기로 침략을 한 거. 이거의 침략에 관한 연구라는 거예요. 뭐 어쨌는데? 서류화했네. 문서화했네.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생겼네. 요 포레스트 에코시스템에. 언제? 이 exotic, 이 이색적인, 이 이국적인, 그쵸? 원래 여기 살던 애가 아니니까 뭐 이국적인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런 지렁이가 침입했을 때, 아, 로스, 상실이죠. 뭐가? 플랜트. 이 묘목 종들이랑 시들링, 이거, 이게 묘목인데? 어, 플랜트 스피시스, 이거 식물 종류. 근데 언더스토리가 뭐죠? 스토리가 층 아닌가? 그럼 지하층의 식물종인가? 지하종?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튼 나무 묘목까지 어쨌거나 상실을 시켰다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일 구조도 바꾸고요. 영양분의 가능성에 있어서 감소도 일으켰다라는 거잖아. 영양분도 뭐 지들이 다 먹었나 보지. 여튼 그렇대요. 이러한 research, 이러한 결과는 suggest, 뭘 시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지렁이들이 아마도 이런 에코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겠네. 그죠? 언더스토리 뭔데? 찾아봤어? 찾아볼까요? 언더스토리, challenged, threat, 정답 2번이겠네요. 뭐야, 나도 궁금해. 뭐야? 리사운딩 아까 그것도 봐야 되는데 맞죠? 맞죠? Amphibian 그치? 달갑지 않은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층식물이라는 하층식물 그쵸? 스토리가 층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First 그 1층 건물, 2층 건물, 3층 건물 할 때 3 stories building 뭐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언더스토리 하면은 뭔가 이 아래에 있는 지하식물 뭐 이런 거 같았어. 131번 문맥상 낱말에 쓰입니다. 어머 벤자민 프랭클린이네요. 이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 Once suggested that a newcomer to a neighborhood 뭐예요? 새로운 사람 있죠? To a neighborhood 동네에 새로운 사람을 should ask 요청해야, 물어보거나 요청해야 한다는 거지. A new neighbor, 새로운 이웃에게 to do him or her a favor.
자기에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한테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Citing an old maxim, 오랜 격언을 인용하면서.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done you, 너에게 a kindness, 친절을 베푼 사람은 will be more ready to do. 더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너에게 뭘? Another. Another 다음에 kindness가 빠져 있어요. 또 다른 친절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In Franklin's opinion,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was the most useful and immediate invitation to social interaction. 그죠? 사회적 상호작용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내가 그 동네 새로 간 사람인데 이웃한테 아 혹시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Such asking on the part of the newcomer. 그러한 요청은 provided the neighbor. 이웃에게 뭘 주는 거야? An opportunity to show.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지. 그나 그녀가 as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라는 거. It also meant that, 또 뭘 의미했다라는 거야. The latter could now ask the former. 그 후자가 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For a favor in return. 역으로 또 내가 원래 동네 살던 사람인데 내가 새로운 애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 호의라는 게. In return 역으로. Decreasing이 아니겠죠? Increasing이잖아. 왜? Dear familiarity. 친숙함과 and trust 신뢰라는 거는 decreasing 하면서가 되겠네요. 얘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기출이 왜 이렇게 쉽지? 4 해볼게요. Inner vacuum이 얘들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쓰이네요. 에이. Resounding이 울려 퍼지는이래. 울려 퍼지는. 그렇겠네. 사운드가 또 re 한 거잖아. 울려 퍼지는. 오케이. 하드우드는 딱딱한 나무가 맞네. 견목이라고 한대요. 단단한 목재. 앰피비언. 아까 우리 봤던 요 단어 있잖아요. 앰피비언 요거는 너네가 좋아하는 양서류. 막 개구리 같은 거 있죠. 도마뱀. 좋아하게 생겼어요. 자, 봅시다. 어법상 틀린 거. 몇 번 하셨어요? 133번. 5번 같은데? 아니, 밑줄 친 것만 봐.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해. 밑줄 친 것만 봐야지. 4번까지 내려갔어. 이거 사약동사 아니냐? 목적 보호 자리 투부정사 와야죠. To halt. 정지하도록 하는 거지. Yards before the white line. 흰 선보다 몇 야드 앞에서 정지하게 시키는 거잖아. 요거 하는데 능숙했대 이 사람이.
35번 먼저 볼까요? 뭐야? 단수 복수? 에이, 이치 보이네. 그럼 뭐 해야 돼? 이치면 뭐야? 단수야 복수야? 그래,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자. 단수 복수 앞에 그냥 쭉 가다 보면 나와요. 단수니까 S부터 해야지. 이거 뭐야? 단수냐 복수냐네? 어떤 명사를 받아주는 건지를 봐야 되겠네. Everest은 발견했어. Languages that included ejective consonants. Ejective가 뭔지 모르겠는데 consonants는 자음이에요. 자음을 포함하는 언어들이 일반적으로 말해지더라는 거야. 조금 높은 elevation 상승해서 목소리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건가? Then 뭐보다? Ejective한 콘소넌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언어들보다겠죠. Language 3를 받아주는 거네. Did not 다음에 지금 include가 빠져있는 거잖아요. 콘소넌트 앞에 Ejective 일단 봅시다. 뭐야? It 보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 뭐야? It 보이잖아. 뭐냐고. 그래, 과목적어 아니요. 5번. 뭐야? 단출음이야? 방출음? 방출하는? 그러니까 뭔가 팍 튄다는 말인가? 아, 인젝션은 주입이거든? 음성 방출음. 뭔가 그런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트, 프. 이렇게 프, 프 하는 이거. 공기가 나가는 소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올라와, 5번째 틀린 거 골라봐! 불었어요. 배터리 7% 남았네. 오늘 나올 때부터 좀 없었어. 충전시키고 와야겠다. 2번 하셨으면 천재. 도치더라고. 부정어가 먼저 오면은 동사랑 주어가 도치가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S부터 있죠? 어떤 통제된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스 복수형이니까 요것도 없었고 또는 막 요런 비즈니스 시스템스 요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were 이래야 되죠. were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136번 한번 해봅시다. 2번 아니냐? 일단 해보세요. 나 realized 다음에 what 나오는 거 처음 본다. realized는 앵간하면 된 나오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걸 깨닫다. 2번 같은데?
1번 약간 퍼즐링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어, 크립시즈가 은폐라는 말이야. 처음 알았네. 4번은 비교급 강조인 것 같고 Find it is your body가 저것도 감옥적어인 것 같아. 2도 맞고 What? 맞는 것 같은데? 136번은 2번인 것 같아요. 대시 와야죠. 그 다음에 What 다음에는 얘들아 주어 동사 그거 뭐야 불완전해야 되잖아 문장. 근데 such prey 그런 먹이들은 are often distasteful 종종 맛이 없다. 문장도 완벽해버려. 그럼 이거 대도와야죠. 2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8번 먼저 봅시다. Attract는 끌다. Contract는 뭐야? 계약하다 아니냐? The music business is very popular. 음악 산업은 매우 인기가 있다. 그리고 many young people like you. 많은 사람, 많은 젊은 사람들, like you. 너같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이끌린다라는 거니까 attracted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계약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이 산업에 이끌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이 점점 더 accessible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간쯤에 보니까 That is why music licensing is important. 그래서 왜 음악에다가 라이센스를 붙이는 게 중요한지이다. 알겠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송 뭐 보호하겠죠. 그러면서 한번 쭉쭉 내려가 보면은 어드미션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although someone uses your music 누가 너의 음악을 사용할지라도 without 뭐가 없이 permission 허가가 없이 어드미션은 입학이나 입장이잖아요. 어디 입장하는데 뭐야 3번밖에 안 되는데 라이센싱은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훔쳐지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새롭고 오래된 음악 둘 다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Reserved는 뭐였냐? 예약하다랑 그때 보유량 있었죠. 그죠? 그래서 make a reservation 했었잖아요. 정답 3번. 아, 어법은 쉬운데 나도 약간 그게 좀 어려워. 빈칸 추론 개짜증나죠. 생각을 시키는 게 좀 까다롭죠. 낱말에 쓰인 비록 효율이라는 거는 1번부터 뭔가 답이 나오진 않지 않을까? 일단 주제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뭐? 뭐라고? 이거는 그래서 거의 안 모세버릇이는데 비록 효율이라는 거는 아주 큰 미덕이에요. It is not the only economic goal of interest to the society. 그죠? 사회에 대한 흥미나 이득의 오직 이런 경제적인 목표만은 좀 아니라는 거죠. 효율성이라는 게. Economic fairness. 그리고 경제적인 공정함도 또한 crucial. 중대하죠. Fairness. 공정함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Refers to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ll-being. Income은 수입, 소득이 될 거고요. Well-being은 뭐예요? 복지잖아요. 공정함이라는 거는 이러한 소득과 복지의 분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to the ways, 방법도 언급한다라는 거죠. As well as 다음에 refers가 빠져있죠. refer to예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That government treats citizens,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이 공정함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주해요. 뭘? 간주하곤 한다. 균형? 이거 도치되어 있네요. 마켓 균형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도치되어 있고 지랄이죠? 봐요. Regard A as B인데요. Regard as BA 이렇게 나와요.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마켓 균형이, 시장 균형이 공정하다고 여긴대, 많은 사람들이. 자, in which 시장, 시장에서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are super rich, 초부자라는 거죠. 이거 정답 3번 같은데?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dying, 죽는 거야. 뭘로? of extreme poverty, 진짜 극심한 빈곤으로. 그러면 이거는 fair 해요? fair 해요? 나는 돈 많으니까 니네 개 그루지 새끼들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fair 하지 않죠? In such a circumstance,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regarded fair. 자, 요거를 오히려 공정하다고 여길 거야. 뭐가? Government가 to tax, 세금을 매기는 거. Super rich한테.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뭘? Basic한 resource. 그냥 기본 자원들 있잖아. 그냥 밥, 쌀, 이런 거. 지금 뭐 찌개거리도 안 사줘. 그냥 쌀만 줘. 그거랑 뭐 좀 생활비 하라고 돈 한 달에 20만원 정도 주는 거 있어요. 택도 없죠? 요즘에 밥 한 개 밖에서 사 먹으면 4만원이 넘어가는데 4만원, 5만원 조금 괜찮은 거 먹자 그러면 한 10만원은 그냥 나오는데 요런 거 그냥 좀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525233. 수고하셨어요. 뭐야 6분이나 더 해버렸네? 끝내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끝 아니냐 근데? 아, 또 있어요? 오케이. 내일 끝내겠다. 그죠?